예, 그렇게 해서 아까 여기 전기테이프가 안 들어갔죠? 전기테이프를 쏙쏙 넣어줍니다. 풀려고 했는데 또 풀면 또 다시 넣어야 되니까 전기테이프 쪽을 안 들어가는 걸 그쪽을 이렇게 살짝 인도를 해주죠. 인도해주고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 좀 밀어서 안착을 좀 시켜주려고요. 밀어서 안착을 좀 시켜준 다음에 살 밀면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죠? 좀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맞아. 정밀하게 하면 일단 넣을 수 있습니다. 안 벗겨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셔 놓고 또배 태우기를 조금 한 다음에 반대쪽에도 찌그러진 부분을 살짝 어이구 씨. 살짝 밀어 넣어주고요. 손에 힘을 많이 주고 있어. 나 때문에 삐끌리면 얼굴에다가 그냥 찍히죠? 이게 눈탱이나 면상 한번 맞으면 아프잖아요. 어이구, 씨, 이거. 내가 테이프를 한세 번만 감아야 되는데, 막한 대여섯 번 감았더만 테이프가 두꺼워가지고. 애를 먹이네요. 뭐 쉽게 되는 건 없습니다. 어떤 때 하다 보면 계속 말릴 때는 말려요. 이게 뭐. 아, 딱 여기서 이제 매가지가 꽉 찼어요. 매가지가 꽉 차서. 이게 이제 올라가기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아유, 진짜 이렇게 아다리 걸리면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리죠. 전기테이프 나중에 가보세요. 나중에 배가 찼네. 배가 찼어. 아예 배불뚝이 돼서 이게 꽉 차서 안 들어가요. 안 되는가 안 되는가 봅니다. 일단 얘는 찢어버릴까요? 찢어버려야 돼요. 조금 찢어서 날려버려야 돼. 좀 뽑아내겠습니다. 너무 두껍습니다. 좀 들어가주라. 너무 두꺼워서 그래? 아, 나중에 이게 또 들어갔을 때 방해 되겠는데?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제는 아구 힘으로 안 됩니다. 봉구를 써야 되겠죠, 이때? 예, 들어갔죠?
전구를 떴습니다. 와, 이게 진짜 안 들어가네요. 전기 테이프도 그렇고, 납땜도 그렇고. 얘를 먹이네요. 일단 들어가 주라. 들어가 주라. 잡고, 들어가 주라. 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완벽하게 들어간 거죠. 뜯어서 한번 일어났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이쪽도 들어갔고요. 이쪽 살짝 비꼬졌는데 이게 맥스입니다. 이렇게까지 밀어놨는데 조금 빠지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일단은 다 조립이 되고 이 상태로 해서 하나 둘 ST90 단자 두 개를 떼었어요. 요거 가지고 이제 ST90S 단자라 하면 쇼트가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ST60 단자를 이렇게 제거를 해버리고 ST90 단자로 지금 떼었습니다. 작업 완료됐고 이제 아침밥 먹어야 되겠네요. 계속 테스트는 계속 할 겁니다, 이제.